그릇 거리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리가 뭐 영화 같은데, 예전에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런 솥 거리대를 만드는데, 이렇게 나무로 저도 솥 거리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이런 장갑을 좀 착용하고 할 건데요. 우선은 이 Y자로 생긴 이런 적당한 나무 두 개를 구해와서 아래쪽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꽂아주면 거리 되는 완성입니다. 쉬워요. 우리가 알듯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뾰족하게만 만들어주면 되고요. 나머지 한쪽도 마찬가지로 뾰족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준 다음에는 나무를 바로 박으면 좀 어렵기 때문에 팩으로 나무 박을 자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나무를 걸어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그릇 거리대가 완성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냄비를 바로 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Y자로 갈라진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칼질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칼질을 해줘야 돼요. 칼의 진행 방향에 뭐 사람이나 동물이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칼질은 바깥으로 하고, 카빙을 할 때 안쪽으로 칼질을 하게 된다면 그 엄지는 항상 그 칼의 진행 방향에서 피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움직이면서 칼의 방향을 확인을 해야죠.